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에이 바보야, 토익이 아니고 토플이야. 제가 많은 학생들을, 특히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많은 국내 학생들, 국내 고등학교 혹은 국내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영어 공인 성적이 꼭 필요한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박사님 저 토익이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영어 공인 성적, 그러면 토플, IELTS, 듀오링고 이 세 가지가 보편적인데 토익을 하고 있어요. 토익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의 약자로 미 교육 평가위원회, 여러분 ETS라고 아시죠? ETS가 상업입니다. 및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 숙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 제도의 상표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토익은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행, 식사, 사무 생활의 그 대화를 주로 다룹니다. 이 시험은 한마디로 영어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시험을 가끔 비유할 때 햄버거 사 먹는 영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어는 미국 대학에 가서 대학 강의를 듣고 아카데믹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업에서 영어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요 한국에 1982년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현재는 각 기업체나 언론계 등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시험 점수를 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따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토익 점수를 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익은 학업적 능력을 측정하는, 영어 능력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업무 수행, 영어로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가 측정하는 시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게 바로 TOEFL이거든요. 이거는 어휘, 문법, 독해, 그 다음에 Speaking, Writing까지 평가합니다. 근데 TOEIC은 뭐죠? 주로 듣기 평가. 미국에 가서 대학생이 되려면 학업 수행에 필요한 영어 능력, 즉 학습 교재 읽고 리포트 작성하고 교수의 기본적인 강의를 알아듣는 문어체 위주의 영어 평가 시험입니다. 토익은 실생활에 필요한 간결한 표현이나 어휘를 익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 토익 시험의 90%가 한국인이에요. 자, 이 토익 시험은 일본의 게이단년, 경단년, 우리나라에는 전경년이죠. 전경년이 미국의 ETS에 요청해서 만든 시험인데 이 시험을 우리나라는 지금 뭐로 쓰고 있죠? 대학 입학 시험에 한동안 썼고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모두 거의 전부가, 99%가 이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강남에 가보면 영어학원들이 다 뭐예요? 토익학원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낮은 수준의 리스닝 같은 소극적 표현을 다루기 때문에 한국 외에서는 거의 응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이나 혹은 영국이나 혹은 독일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이제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영어 공인시험을 봐야 되는 그게 토플이고 IELTS고 듀오링고입니다. 토플은 주로 미국 쪽 대학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IELTS는 호주에서 만들어져서 영연방 쪽에서 사용하는 시험이고요. 듀오링고는 최근에 개발된 영어, 인정된 영어 공인시험인데 이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한국 대학에서 미국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혹은 새로 신입으로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영어 공인 성적이죠. 미국 주립 대학은 토플이 명문 주립 대학들은 보통 79점에서 80점, 어떤 학교는 90점, 95점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사립 대학은 100점. IELTS는 9.0 만점에, 아까 토플은 120점 만점이죠, 그렇죠? IELTS는 보통 주립대학들은 6.5를 내지 7.0을 요구하고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보통 7.0, 7.5를 요구합니다. 듀오링고는 일반적인 주립대학들은 100점 내지 105점,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125점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 대학별로 어학특기자 전형이 없어져서 영어 공인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졌지만은, 한때는 우리나라 한국 대학들이 어학특기생을 뽑으면서 이 토익도 봤다는 얘기죠. 얼마나 촌스러워요. 여러분께서는 국내 대학을 실패하거나 혹은 수능을 보고 또 수시에 실패해서 미국이나 혹은 유럽 혹은 독일 대학 혹은 중국이나 일본 대학으로 가려고 그럴 때 이 IELTS, 토플, 듀오링고를 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토익은 영어 공인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험이니까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마세요. 이 강남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원이 그러면 전부 토익 학원이에요. 아닙니다. 토플 해야 됩니다. 야 이 바보야, 토익이 아니라 토플이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